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난주에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굉장히 많았고, 일단 월요일 날 저희가 그 이례적으로 몽탄을 월요일 날 촬영했잖아요. 아, 네. 그날이 이제 시장 블랙 먼데이가 왔던 날이었고, 그 다행스럽게 시장은 그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, 금요일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로 마무리가 됐는데, 일단 지난주 이슈 중에 월요일 날 하락폭이 또 크다 보니까 더욱더 날뛴 테마죠. 코로나 어떻게 보시나요? 저번주 금요일부터 아마 좀 그렇죠, 지난주부터 움직였는데 처음에 보고 아 그냥 갈 게 없구나, 시장에 뭐 시장에 할 게 없구나 라고 했는데, 저희 또 팀장님이 학부형 네 학부형이 시작해요. 장난 아니다 코로나 해가지고 아 이게 진짜구나. 진단키트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. 네,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제 분자 진단을 했었죠. 우리 코로나 한창 걸렸을 때 막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아마 15분 안에 막 캐치하고 네.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도 굉장히 이제 분류가 많은데, 다시 좀 보고 있는 게 이제 암 진단. 최근에 이제 퀀타메트릭스가 진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. 저는 진단 키트 움직이기 전에 이제 그게 움직여가지고, 아 얘가 옛날에 이제 진단 키트 움직일 때 잠깐 그냥 반짝하고 이제 말았던 친구인데, 네이처즈에 이제 게재가 됐다. 네이처즈는 뻥을 못 치니까. 그쵸.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움직였는데,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퍼진 게 아닌가. 찾아보니까, 확진자는 아직도 그냥 권고 수준, 격리를. 이거를 만약에 뭐 상향 조정하거나, 바꾸거나, 그러면은 임팩트가 좀 있겠지만, 시세가 이제 한철이지 않을까. 그냥 딱 그 정도. 여기 또 코로나 나오니까 또 갑자기 막 엠폭스니, 원숭이 두창이죠. 네. 말라리아. 말라리아 나오고, 수족구 나오고, 백인에 나오고. 어쨌든 코로나 쪽은 저희는 한철로 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본 지진인데, 사실 이거는 뭐 어떤 테마의 움직임이라기보다 약간 좀 이제 뭐 여행주 이런 쪽에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. 지금 또 휴가 시즌이고, 최근에 이제 그 티몬 위메프 사태로 여행주들이 한번 데미지를 받았는데, 일본에 또 요즘에 지금 지진이 네,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심각한 것 같아요. 예전 같은 경우는 일본 지진 나면 뭐 동아 지진인가 뭐 이런 것도 막 움직였는데, 최근에 그거 움직이더라고요. 사조 관련된 신기한 네. 확실히 후쿠시마 그 터지면 이제 사고의 확장이죠. 그리고. 그렇죠. 뭐 지진 나면 쓰나미도 날 수 있고, 쓰나미 나면 이제 또 원전 터질 수도 있고, 원전 그렇죠. 터지면 이제 수산물 이제 우리나라 거 안 좋아지니까 네. 이제 우리나라 거 많이 먹겠다 해가지고 보통 우리 테마 관련해서 매매할 때 막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. 사건 터지고 사고 터지고 그런 거. 보통 이제 블랙 테마라고 하죠. 네. 네.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데, 이 지진도 일단은 그런 쪽이지 않을까. 저희가 아마 문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, 블랙 테마는 뭔가 시장을 주도하진 못해요. 그렇죠. 한번 반짝이고 네. 한번 반짝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, 뭐 속된 말로 이게 잘못 물리면은 이제 뭐 오래 걸리죠. 네. 주식은 그냥 주식이죠. 이게 맨 처음에 확진자가 뭐 10만 명 넘어갈 때 상한가 갔다 해가지고 그게 20만 명 간다 했을 때 또 그때 상한가 가진 않거든요. 누구나 알고 있는 거는 네. 그렇게 별로 잘 반영을 못 받죠. 요즘에 연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사실 이런 것들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지금 좀 이렇게 촉각을 좀 곤두세울 만한 중요하죠. 네, 그런 중요한데 잘 안 봐. 이제 뭐 매파, 비둘기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이 비둘기파는 지난주에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는 좀 과장됐다. 그리고 뭐 매파 쪽에서도 7월 실업률은 이제 좀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뭐 미 인플레 좀 강화돼도 9월은 그냥 금리 인하 할 거다. 확실히 지금은 인플레 쪽보다는 경기 쪽을 많이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월가 전문가 4명 중 3명은 9월에 금리 0.2%. 2.5% 0.5% 기대감이 잠깐 올라왔죠. 지난주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을 때 다시 파월이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좀 코멘트 선을 좀 그었고요. 0.5%는 확률이 높지 않다. 이게 경기 침체가 사실 주식하다 보면은 정말 장 좀 빠지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맞아요. 경기 침체잖아요. 미국의 경기 침체는 사실 말이 안 된다. 자꾸 이거 경기 침체 들먹이는데, 근데 경기 침체가 되면은 그냥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 그냥 망했구나. 근데 그 전까지 뭔가 경기 침체가 있다 될 거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막 네, 그건 그렇죠. 좀 아닌 것 같아요. 네.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 하락을 맞았는데, 오히려 이게 위에는 반대매 이번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. B2 물량이 더 늘었대요. 이번 주 기점으로.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를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왜냐면은 저번주에 삼성전자 14만원 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. 저는 이제 저 사무실에 오자마자 우리 톡방에 제가 처음 올린 뉴스가 하나 있어요. 미국 주식 털고 나온 서학개미 기술 ETF 샀다. AI 기대는 여전히. 딱 이거 보자. 약간 그 반도체 주식이랑 상관없는 반도체 공부하시는 분들 영상들 보면은 괜찮다. 뭐 물량 밀리는 거 약간 그런 거죠. 우리가 주식할 때 실제 엔비디아가
반도체를 넣는 게 생산하는 게 예를 들어서 3개월 밀려. 그럼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치명. 그 사람들이 느끼는 치명적인 것보다 주식은 거의 뭐 속된 말로 진짜 비속어 살짝 쓰면 좆됐다거든요. 네. 그게 저번 주 주말 뉴스의 탑이었어요. 블랙웰 그게 밀렸다라는 게. 근데 그 뒤에 해석은 항상 뭐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. 그쵸. 이 정도는 뭐 긴 네. 게 아니다.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현업에 있거나 아니면 주식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3개월 밀린 거 거의 이거 완전 그쵸. 장난 아닌 건데 네. 하는데 뭐 또 뭐 삼성전자 비록 지금은 7만 원이지만 뭐 14만 원 간다 이런 얘기도 보면은 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뭔가 약간 좀 그 무딘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지난주에 나온 이슈가 하나 더 있죠. 8.15 특사로 나오시는 아. 네. 아 저는 이거 이 딱 이 뉴스를 보고 에코프로 오르는 거 보자마자 그냥 뭐 떠올랐냐면은 전날에 CS윈드 올라간 거. 네. CS윈드가 물론 실적이 좋아요. 그렇지만 실적이 그 정도로 반응하고 그 CS윈드 전문가잖아요. 네. 그 거래량이 상장하고 두 번째예요. 아. 가장 높았던 거래량은 상장 다음 날이었어요. 그 제가 영상을 한 2년 반 정도 2년 정도 찍었지만 실적 나올 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 종목 아니에요. 네. 보통 한 뭐 한 8% 9% 이 정도 정도. 제가 CS윈드 올라간 날도 얘기했었죠. 네. 어?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지? 뭐 있나? 했는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거 원래 이렇게 올라가는 애 아닌데 저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진 않았어요. 물론 CS윈드가 실적이 최근에 진짜 좀 안 좋았어요 다. 그래서 주가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실적 안 좋을 때는 그냥 실적 저점이다라는 그 기대감은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? 해리스가 지금 받쳐주니까 이거 실적만 그래도 좀 흑자 전환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 정도로 반응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확실히 실적으로만 오르는 거는 아니다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게 이제 해리스죠. 네. CS윈드가 트럼프가 그 주도했을 때 그게 불과 한 2주 정도 전이에요. 그때는 주가 그냥 계속 그냥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네.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때도 똑같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. 기관이랑 외국인들 입장에서.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아 얘들이 해리스인지 트럼프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반영시키는구나. 네, 그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에코프로를 보니까 이 사면으로 이 정도까지 오를 만한 이게 재료인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. 삼성 이재용급은 아닌데 심지어 전 회장님이잖아요. 확실히 해리스가 지지율을 그냥 완전 잡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친환경 쪽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가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 요즘에 불리해요. 해리스한테 비치라고 했대요. 바다가 아니라 그런 단어까지 쓰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쵸. 소리 지르고 쥐도 네. 고양이한테 덤벼는데 네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 이 사람도 총 맞은 효과 딱 얼마 안 가고 이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리스 쪽에다가 완전 좀 이렇게 배팅을 할 건지 아직까지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해리스 쪽에다가 저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때 총 맞았을 때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중대형주들이 엄청 움직였잖아요. 일주일 불과 일주일 동안 지금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2차전지 바이오거든요. 그렇죠. 네. 여기에서 해리스 쪽의 버프를 언제쯤 이제 받을 것인지 그게 다음 주 좀 굉장히 다음 주 다다음 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모멘텀이 대선 전까지 유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두세 날이죠. 네, 시장이 방어력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. 특히나 코스닥이 요즘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2차전지가 좋아진다. 아, 투심도 많이 올라오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희가 지금 많은 이 데이터들을 뽑아왔지만 자료들을 뽑아왔지만 저는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. 김경수 씨 복권 주시고 아 이거는 그냥 같이 갑자기 시장에서 국영지엔엠이 상가가 있었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바로 그 금요일이었죠? 네. 바로 상가 간 게 두 개가 이제 신원종합개발인가? 그게 이제 뭐 그 그린벨트 해제 네. 그럼 그 얘기 나왔었던 거니까 그리고 갑자기 국영지엔엠이 올라가서 아니 국영지엔엠도 뭔가 그린벨트랑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. 네.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. 손학규 씨? 제가 기억하는 손학규 씨는 예전에 그 연탄 묻힌 거 외에는 기억이 없거든요 사실. 근데 보니까 에코프로도 갑자기 막 이렇게 쏘길래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죠. 복권 8.15 네. 특사 네. 어쨌든 사면 관련해가지고 주식시장에도 테마가 좀 돌았다. 그냥 주식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정치 테마들이 다 밭에 갔어요. 그 날갔어요. 예전에 뭐 홍정욱 씨,
그 다음에 방금 허학규 씨. 그리고 많이 나갔네. 네, 뭐 김경수 씨도 예전에 뭐 있긴 했지만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당대표 그분 테마도 워낙에 이전 대선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분도 이제 그 테마주로서의 파워는 좀 많이 약해졌죠.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뭐 한동훈 그분 말고는 없었으니까. 마지막으로 테마 정도를 한번 본다 하면은 이번에 이제 배터리 불탄 거. 그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. 완충은 못 들어간다 이거. 완충되면 터질 수 있으니까 한 90% 정도 이내로 뭔가 충전이 되면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고 풀충전이 되기 위해 뭔가 막는 그런 기술 그리고 뭔가 그 배터리를 감싸고 있는 셀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관련주를 정리해서 저희 텔레그램에 이따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홍대TV 텔레그램 문자에 계시면은 네. 이런 이슈들을 네, 다 체크해드릴 수 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